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약간은 좀 시소게임같이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우르르 가니까 제약바이오는 약간 또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워낙에 좀 뜨겁고 차가운 섹터가 크게 힘이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표 업종이나 섹터들을 측정 분산하면은 네, 돌아가면 짧은 조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지금 간택되지 않으면은 조정이 기나기죠. 지금 뭐 다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이지만은 감산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감산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주가 움직이 보니까 감산하겠다는 움직임인데, 감산이 나오면은 일단은 바닥 확인하고, 반도체는 소위 말해가 지난주 안 바퀴 퍼포먼스가 나오고 좀 쉬었죠. 네, 쉰 다음에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나오면은 이제 상승 반등 효과는 이어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제가 드리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수익이 클 거냐, 2차 전지 섹터가 남은 수익이 클 거냐, 계속 2차 전지예요. 제약바이오가 더 큰 수익이 날 거고, 제가 엔터주 어제 보고만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엔터주도 지금 수직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건가가 중요해요.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자의 강세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네, 지금 한 며칠 쉬다가 다시 좀 올려 세웁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했죠. 이놈이 제일 센 놈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하고 링크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두산 테슬라도 움직이고 뭐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배팅을 이렇게 세게 하면은 물량이 튀어나오는 주가가 있습니다. 하미반도체 오늘 한 7% 올라가서 쭉 미끄러지죠? 네. 그래서 앞으로 파이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본 방송에서 테슬라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NCM 811 타입 발주 이야기가 이번 주 실은 나왔다 이야기 했는데, 뭐 그 순간부터 에코프로뱀이 어제 3시경부터, 네. 23만원대에서 오늘 26만원까지 치고 나오죠? 네. NCM 타입 바로 지금 연상이 에코프로뱀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언제 발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는 뭐 제가 조정시와 긍정적으로 더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2차 전지주들은 이렇게 재료 없는 상태에서 기대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뭐 60만 원 도전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현대자동차가 지금 차세대 그 전기차에는 실리콘 응급제를 한 10% 정도 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주전자 재료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초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반도체 양극재 체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코스모 계열에 있는 코스모, 뭐 지금 화학도 올라가고 있고, 추중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이번에 뭐 12 물량 때문에 빠질 때 찬스였죠. 네, 에코형들이면 전구체죠. 양극재 수요만큼 전구체는 이제 물량이 딸린다는 거죠. 네, 이런 네 시세들이 있고, 개별 모멘텀의 주가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1차 랠리 다음에 투경 달고 지금 쉬어가는, 예,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 계열시어들 있죠. 요것도 투경 때문에 한 일주일 빼면은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대박 종목이 실어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이달 24일 날, 이게 이제 기업 분할이 들어가죠. 인적 분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분을 주는 거죠. 한 20%. 그래서 이제, 전고체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이게 전 세계 생산량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요 기업 분할되면은 이거 한쪽 대박 난다 보고, 이게, 네, 투경 앞두고 이런 시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축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단은 오늘 반도체는 내 순환매 대상이라고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오늘 장중 조정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주가들이 많습니다. 결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어제도 빠지면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케어젠도 20만 초 딱 한번 눌러주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죠. 네, 그리고 그 셀트리온 축도 잘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 호재는 안 푸는데, 네, 나중에 중요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렴할 때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네, 시세가 안 주고요. 바이오니아 4만 9천 원 주고 있고, 지금 급등했으니까 제가 좀 소화는 해야 되는데, 유석 왜 안 빠지냐 이거죠, 그죠? 주가가. 좀 빠져야 정상인데, 주도주급으로 되면은 장중조정만 주고 돌았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이게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강조드렸고, 3성당 신고가 내고 있고요. 이런 과정인 것 같고, 한미약품도 30만 원을 안 깹니다. 이게 주도주가 아니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박, 잘해야 1박을 뗀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오는. 예, 선택된 주가죠. 단, 신약 개발 관련주나 아니면은 지금 또 뭐, 학회 관련주들은 네, 오늘 한 이틀 정도 뺍니다. 네, 뺀다고 다 빠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들도 지금 또 빠지면 이틀 빼면 뭐라고 이 차트 내가 보여드렸죠. 오늘 보니까 18,900원에서 탁 멈추죠. 네, 뭐 최근에 오늘 뭐 급등했던 것들, 매더 팩토도 그렇고. 네, 이들도 지금 만만하진 않아요. 네, 네이처셀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시각적 반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급냉하는데, 예, 다만 저기서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주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투트랩 임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임상 3상 결과 조인스템도 상반기 5, 6월에 나올 거예요. 단기는 뭐 급락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주가들은. 다만 저게 미국 임상 스케줄 나오면 다시 주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는 가자. 네,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신약 개발 관련주보다는 플랫폼 기업 아니면 숫자 나오는 기업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겠고. 엔터주는 지금 2분기부터 어제 제가 뭐 5월 단오절이 오면 중국이 어쩌고 이야기하고 엔터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근에 엔터주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 하이브가 18만 5천 하다가 주초 말씀드릴 때 지금 21만 7천 합니다. 네, 저점에서 지금 그러면은 2만 원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분기부터 지금 뭐 국내 소속사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저게 아이브라든지, 네 지금 뭐 블랙핑크도 계약이 되고 지금 준비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 시세가 그동안 좀 숨죽여 있었는데 이륙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이젠트도 오늘 배팅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하반기에 출격 대기 중인 베이비몬스터는 전운으로는 대박으로 보입니다. 실은 그런 게 상품 가치로 보이는지. 그래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실은 제가 엔터까지 움직이면 게임 차례 다가오는 거예요. 네. 어제 경기 시그널이 좀 안 좋고 하강 시그널을 보였다 했죠? 하강 시그널을 보이면은 시장 참가자는 무형자산을 베팅합니다. 무형자산이 어디죠? 바이오 게임 엔터라는 거예요. 물론 2차 전지 같은, 무형은 유형자산이지만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은 베팅을 더 할 것 같고, 네. 이런 흐름이 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이격은 좁혔는데 양시장 그 시장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빠지기 힘들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뭐 900선을 도전하러 가죠. 네, 이런 흐름이 네, 시장의 지금 단면이라 말하고 과열이 당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차익을 챙길 수는 있는데 지금 또 어디 한번 접었다가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네, 여러분들 수익을 더 만끽하고 즐기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나와 있는 현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걸음 더 먼저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엔터 섹터 많이 또 강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 그 다음 타자는 어떤 쪽일까? 게임까지 확대시켜서 보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선택과 집중해서 뭐 단기 전략은 맞추려고는 안 됩니다. 누구든 맞추면은 안 되고 시장 앞에 겸허해져야 되는 거고. 제가 먼저 2차 전지부터 이야기하면은 만일에 발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 마디 고점 정도 나온다 생각하세요. 뭐 발주가 하나 터져버렸다, 결국에는. 되게 뭐, 그러면은 그때는 뭐 급등하겠죠. 급등하면 그때는 한번 좀 챙길 때 됐다 생각. 그 전까지는 등락은 주더라도 시세는 열릴 것이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니까,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보니까 포스코도 좀 쉬었죠. 네,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36만 원 초 위협할지 산 사람들은 차분히 보여야 하면 예쁜 수익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2차 전지 축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초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모바일 혁명, 모바일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좋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좋았고 팡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죠?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실은 한불간 업종분들이에요. 저대로 올라가면 좀 잘 파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면 또 2차 전지와 전기차 모멘텀이죠. 또 관련 업종은 계속 또 조정치 위협하면은, 예, 또 못 산 사람들 기회를 잘 노려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개별 모멘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실전에서 지금 토경해전 바로 전에 지금 개별 취재를 지금 큰걸 준비했는데, 뭐 오히려 지금 대응보다 더 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먹을 알들이 더 남아있고, 바이오는 뭐 어떤 사람들은 순환매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단기 반등이라 이야기하고, 뭐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귀가 열렸으니까 알아서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시세의 축의 변화가 연속성이 어떻게 나는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여기에 돌파한 장기선을 지지받고 돌아설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여전히 제가 소화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먹을 알이 많고, 여기에 제가 뭐 게임을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다음 조정시 보는 거고, 엔터는 본 코너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분들 하나씩 준비를 하셨으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추이로 볼 때는 단발이 아닌 것 같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 올 봄에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아티스트 지금 지금 본토 공연은 허가는 아직 나진 않았는데 결국 난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 보고 우리가 지금 잘못 느끼고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신곡이 나오면 전 세계가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한국 가서 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엔터 업계가 지금 실은 세계 1등이 한국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 1등 업종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아무나 못 만들죠? 2차 전지 업종, 한국 1등이죠? 엔터테인먼트도 한국 1등입니다, 전 세계 지금. 네, 그걸 깨닫고 1등인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바이오는 본 추세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주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섹터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 잠재성에 대해서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사실 이 BTS 지민 모멘텀으로 하이브가 말씀해 주시고, 한 이틀 정도 뒤에 바로 반응이 나온 것처럼 엔터 섹터 이렇게 잠잠할 때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도 함께 정리해 주셨는데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